21 유소년 챔피언십 전주 남중과 부산 KT 네, 또 나왔어요. 아, 3쿼터 역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먼저 전주 남중의 라인업 김윤석, 양우태, 이재웅, 최예준, 김유빈, 박은민, 박규 득점이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김상록의 패스 그리고 왼쪽 던졌습니다.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배아눌. 자, 오른쪽 라인 안쪽 스피드 무브 이후에 밖으로 빼주는 과정 연결됐습니다. 던졌는데요, 깨끗합니다. 지금도 김윤석이 앞쪽으로 압박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석점. 자, 공격권은 KT가 가져갑니다. 자, 배아눌 선수의 석점이었죠. 자, 우선 전주 남중도 이 외곽 그리고 야투율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 현재 배아눌과 김태민의 석점이 나오면서 8점 차로 앞서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KT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죠. 아, 지금 KT 입장에서는 수비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네. 네. 하지만 경기 초반에 나온 배아눌과 김태민의 석점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득점을 올린 거거든요. 네. 자, 조금 이지샷을 놓치는 장면이 있었던 엄태현 선수였는데 자, 그것을 만회하는 박경진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박경진 선수가 결국엔 해결을 해줬고요. 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는 집중력이 돋보였어요. 네, 주원. 네,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 김윤석 선수의 멋진 장면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자신감 있는 플레이. 바기아베스의 허스 플레이 장면. 자, 여기 이 장면 이후에 저랑 눈빛 교환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고통스러. 착지 과정에서 발목이 좀 접질린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절뚝이고 있거든요. 깨뜬공 견제 들어가면서 KT가 가져왔습니다.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김윤석 던졌어요. 버저비터. 김윤석의 석점 버저비터. 채 1쿼터를 마무리하게 했네요. 네. 자, 양 팀의 1쿼터가 스코어 24대 13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1쿼터의 전주 남중 상당히 외곽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전주 남중 자, 패스 연결시켰고요. 올라갔는데요. 어허! 깔끔합니다. 자, 양우태의 득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자, 깔끔한 득점이 있었습니다. 자, 산에 거리가 있었는데 자, 좋은 감각을 보여줬던 양우태. 이다가 다시 밖으로 빼줬습니다. 자, 이율 둘러싸이면서 밖으로 연결 그리고 배하늘 석점입니다. 배하늘은 오늘 경기 11득점째 기록하고 있는데 석점. 네, A보드 앞에서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네. 허스 플레이도 좋지만 선수들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배하늘 선수의 석점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 패스 매끄러워요. 자, 볼을 뺏길 뻔했는데요. 2점 슛 실패. 그리고 골밑 추가자유 투 앤드원. 지금은 엄태현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우선 엄태현 선수의 이 뱅크샷 상당히 집중력이 돋보였던 장면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골밑에서 김현태와 대결하고 있는 엄태현인데 김현태가 막아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바스켓 카운트가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모두 되면서 양 팀의 1, 2쿼터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40화 놓쳤어요. 네, 아쉬운 턴오버죠. 그리고 김학범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김학범이 그렇게 스피드가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자, 생각보다 수비가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이정원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붙어줬어야죠. 아, 네. 우선 한 차례 막아서려고 노력은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태형 선수의 파울이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이정원 선수가 좀 멈추는 장면이 있었어요. 끝까지 따라가줄 수가 없을 때 KT도 득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정원 외곽. 들어갔습니다. 사실 앞선 장면에서 수비에서는 좀 아쉬움을 보여줬던 이정원. 자, 우선 이정원 선수의 석점이었죠. 백보드에 맞고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 윗 김상록의 바운 패스. 자, 이정원의 멋진 블락샷. 제가 앞서 2쿼터에 이정원 선수의 수비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수비가 굉장히 나아졌어요. 네.
지금도 상당히 멋진 블락샷이었죠. 반대편 패스팅을 크게 크게 석점 조준합니다. 어허! 지금은 조금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백보드 상단을 맞고 다시 자 왼쪽에서 석점 시도가 있었는데 자 림에 맞고 백보드로 넘어갈 듯 하다가 결국에는 림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9번 아 9패스예요. 좁은 공간에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최호연! 자 최호연 선수가 이번 경기 첫 득점입니다. 그는 어쩌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최호연 선수의 석점까지 자 너무나 깔끔한 석점. 자 볼을 뺏길 뻔했던 배아놀인데 자 더블팀 들어갔습니다. 아 패스 미스예요. 네 어렵게 패스를 시도했는데 넘겨줬고요. 그리고 골밑에서 김윤석이 해결합니다. 선수가 패스를 시도했는데 자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배아놀 선수의 아쉬운 턴오버 장면이었죠. 네 지금은 정확한 패스 연결을 했습니다. 상대팀에게요. 네 자 그리고 놓치지 않고 김윤석이 깔끔한 전주남준과 KT 사실 KT는 외곽